안녕하세요. 말리티입니다. 이제 한국 갈 준비하느라고 머리 싹 깎았습니다. 깔끔하죠? 오늘 영상은 여러분, 교육 전문가분, 법인장으로 성공하시고 아들님들은 14개국을 한답니다. 요까지 하면 한 8개국 하는 아들들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일본, 스페인, 뭐 유럽 뭐 이쪽으로 홈스테이를 보내요. 학원비를 안 쓰시고. 큰아들은 의사 공부 중이고요. 둘째 아들은 서울에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머리 해드리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요,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 뭐 이 법인장님에 미치진 못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12년 특례와 4개국을 잡아준 부모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조카들이 와가지고, 좀 인생 2회차를 사는 것 같아요. 인생 2회차. 남일 같으면 이렇게 나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동생이고, 또 우리 동생은 또 좀 제자 같은 동생이에요. 저한테 이제 미용도 배웠고, 그러니까 좀 각별하죠. 근데 조카들이 이제 왔는데, 2회차인 것 같아요. 인생 2회차.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이들을 현지에 유치원이랑 선생님을 하시는 분, 그 집에다가 홈스테이를 박아 넣는 거예요. 근데 인생 2회차라 했지 않습니까? 보통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학원에 가가지고 학교 인터뷰 보는 것만 배워. 그래서 학교를 어찌어찌 들어가. 근데 들어가면 어때요, 여러분? 답답하죠. 언어라는 게 한 방에 안 돼요. 근데 어떻게 3개월 만에 되냐. 현지로 가는 거예요, 현지. 그 법인장님네 자녀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제가 이제 항상 머리 깎아주고 했는데, 걔들은 학원 안 보냈어요. 학원비 있을 돈이면 여러분, 일본 같은 데 방학 때 홈스테이를 한 달을 못 보내요. 그럼 지가 가서 거기서 보통 일본어 연수 가잖아요. 한 달에 400에서 500 듭니다. 그 구청 같은데, 뭐 우리나라 같이 따지면은 이 지역별로 구청이 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자기 일본어 가르치고 영어 배우는 그런 국민센터 같은 데가 있어요. 한 달에 천엔이랍니다. 천엔, 만원. 근데 가가지고 아이들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현명하십니까? 학원 보낼 돈으로 일본 가서 경험도 하고 홈스테이 하면서 일본어도 배우고 여기서 4개국 하는 애들이 또 가서 또 얘들도 그 어르신들 영어 가르쳐주고 그게 다 공부인 거예요. 경험 해보기나 했습니까? 그쵸? 넌 해보기나 했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 법인장님이 이제 항상 손님으로 오시다 보니까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아들 둘을 방학 때 엄마 아빠 일해야 되니까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방학 때 밥은 멍청이나 되지. 그래갖고 뭐 페낭이다 조호바루다 싱가포르다 보냈어요. 보냈더니 애들이 딴딴해져서 와요. 보내고 나니까 애들이 그때부터 좀 사람 노릇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모르겠어. 엄마 아빠가 찌질해. 그러면은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찌질하게 키우는 거예요. 좀 강하게 키우고 싶으시면요. 아이들을 밖으로 돌리셔야 돼요. 그러면 딴딴해져서 옵니다. 그래도 홈스테이 이제 늦게 되면은 당연히 아이들이 힘들다고 찡찡 되겠죠. 안 그래요? 또 요즘 애들은 금쪽이 되잖아요. 핸드폰도 다 압수입니다. 절대 전화하지 말라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현지에서 그냥 현지인들이랑 어우러져서 그냥 하는 거야. 하루에 커리큘럼이 나왔어요. 보여드립니다. 10시간입니다. 10시간. 아침 6시 기상. 아침 식사 후 8시부터 수업이 시작합니다. 아침 8시부터. 점심 때까지 하고 저녁 5시인가 6시까지 하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2시간 쉬고 액티비티. 10시 지침.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했던 애들과 학원에서 인터뷰만 연락이 연습하고 간 애들은 하늘과 땅 차입니다. 3개월 빡세게 영어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요 금방 늘어요. 어른들도 늘어요. 그렇게 하면 현지에 가서 바사부터 영어부터 이 나라는 다 겪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냥 현지에서 그냥 들이대야 됩니다. 설사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제주 씨는 너무 급종이 된 거야. 막 한숨 쉬고 난리 났어. 근데 제가 동생한테 이 말 했습니다. 너 이런 기회도 쉽지 않다. 이런 기회 아무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선 너희 아이들 둘을 2개월, 3개월 안에 메이드를 해라.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한번 만들어보자. 했습니다. 우리 조카들, 솔직한 말로 버거킹도 못 읽는 애들이야. 예? What's your name도 모르던 애들이고, Where are you from도 모르던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와가지고 2개월, 3개월 만에 예? 모든 게 다 됐을 때 우리 여러분들이 신뢰를 하지 않겠습니까? 2회차 인생을 살고 있는 말리티입니다. 저는 좀 더 해주고 가고 싶은데 지금 한국에서 난립니다.
빨리 들어오고요. 아, 인기 폭발입니다, 지금. 지금 여기 법인장님도 그렇고, 주변 분들도 지금 유학 사업을 같이 한번 연계해보자고 하는데, 아, 제가 좀 지쳤어요. 그래서 한국 가서 몸 관리부터 좀 하고, 이제 9월 30일 날 들어오는 비행기표를 티켓팅을 했습니다. 날씨 싸늘해지면 들어가야죠. 이거는 이제 그 법인장님이랑 식사하면서 이제 찍었던 유튜브 영상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차니까 여러분 좀 더 난 것 같아요. 뭐든지. 안 그래요? 여러분 같은. 아무 걱정 마세요. 아이들 믿으십시오. 엄마 아빠가 걱정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찌질이로 만들지 마세요. 아이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리팀이었습니다. 뿌잉뿌잉.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부모님들의 목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 와서 진짜 뭐 말도 못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뭐 바보같이 살고 그러면 부모님도 속 터질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보통 아이들이 오면은 보통 두세 달 만에 그게 가능해집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아이들이요? 학교를 가잖아요. 예. 학교를 가잖아요. 예. 그러면 일주일만 되면 아이들 다 뛰어놀아요. 예.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가자. 싫어, 이리 와, 좋아. 아니면 얘기 안 해도 눈치 보면 애들이 달려가면 그냥 눈치 보고도 그냥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치. 아이들 내기도 쉽지. 네, 학교로 교실에 들어가서 아마 영어를 못하는데 우리 애가 어떻게 수업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1학년 1반인지 알면 걔가 1학년 1반으로 가지 6학년 5반으로 가진 않잖아요. 그치. 그럼 1학년 1반으로 가. 그러면 여기가 네 자리라고 알려주잖아요. 아니 선생님이 야, 넌 여기 앉아 이렇게 손가락질해서 알려주면 자기 자리인지 알고 거기 앉잖아요. 그런 시간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첫 표시가 영어야. 근데 그럼 선생님이 영어로 영어 책기세요 그러면 자기는 못 알아듣지만 남들이 다 책을 펴. 그리고 읽으시는 영어인 줄 알아. 그러면 자기도 눈치껏 책가방에서 영어 책을 펴서 펴야죠. 그렇지. 그런데 남들 다 영어 책 펴는데 자기 혼자 일어나서 빗자루 들고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생활이 돼요. 한 3, 4일 일주일만 지나면 친구들이랑 다 놀아요. 대화가 안 돼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뭐 영어책을 읽거나 뭐 수학 문제집을 줬는데 과학 문제집을 줬는데 일주일 만에 문제집을 엄청나게 잘 푼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럼 아이들이 여기 처음 와가지고 좀 이렇게 처지고 하는 건 다 부모님들이 문제라는 거네. 그렇죠. 그냥 놔두면은 아이들이 다 우리 한국에서요 딱 태어난 애가 한 살만 돼도 엄청나게 많아. 한 살 되면 자기 표현 다 잘하잖아요. 오줌마르면 시범 따고 고추 잡고 목마르 가면은 입에다가 맛있는 척 하고 배고프면 먹고 싶다고 손짓을 하고 그럼 태어난 지 1년, 2년 된 애들도 그렇게 엄마랑 소통을 하는데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유치원생을 데리고 온 엄마는 그런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은 자기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바디랭귀지로. 그렇게 해서 그냥 물 흐르듯이 사진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공부를 막 30점 받아서 뭐 50점을 받아야 되고 학원을 다녀서 70점을 받아야 되고 50점 맞는 자기 아들이 70점 받는데 자기 인생에 뭐 얼마나 그렇지. 달라지겠어요. 네, 뭐 지지리로 살리려면은 그냥 부모가 데리고 다니면 한국말이나 맨날 시키고 하면 지지리로 사는 거죠. 그리고 뭐 이거 돌아오니까 먹지 말고 이거는 뭐 깨끗하지 않아. 우리 옛날에 흙먼지 먹으면서 그 논바닥에서 먹어서 그래도 더 잘 살았잖아요. 지금 다 성공해서 살잖아요. 그렇게 첫 아이 뭐 우리는 뭐 분유를 뭐 몇만 원짜리 비싼 거 먹이고 뭐 옷은 뭐 나이키 사서 입히고 뭐 하고 뭐 한들 그런 자식이 나중에 부모한테 효도한다는 보장이 어딨냐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강하게 키워야 될까요? 아이들한테 너무 집착해서 엄마들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옷은 이거 입어야 되고 뭐 깨끗이 하고 손 씻고 밥 먹어라. 사실 손 씻고 밥 먹으면 좋지만 되게 괜찮잖아요. 한 번째는 안 먹어도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현지인 집에서 현지인들 생활 하고 그런 문화체험 아 이런 애들도 있구나 얘네들 이렇게 살고 나는 더 풍족한 게 집에 많으니까 부모님한테 감사할 수도 있고요. 자기 집은 더 깨끗하고 더 잘 살고 걔네들이 그렇게 더러운 곳에서 살면서도 그런 음식 먹으면서 맨날 소갈비 안 먹어도 소송만 안 하고 부모님 공경하면서 부모님 일 집안일 도와주면서도 더 잘 사는데 그런 거 보면 아이들도 배우겠죠. 그렇네. 되게 좋은 커리큘럼인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경험보다 현지 체험 경험이요. 그거 돈 주고도 못하잖아요. 여기에서 국제학교 초등학교부터 11학년까지 다녀도 걔네들 말레이만 못해요. 그렇다고 걔네가 다른 애들보다 영어를 3배 더 잘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근데 현지인 집에 보내면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말레이말도 잘하고 막 이런 거 3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도 적게 들고 기초를 닦아주고 그렇죠. 그 국제학교 비용으로 애들 여행을 시켜줘서 세계에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경험을 쌓게 해주는 게 훨씬 낫죠. 맞아요. 여기 보니까는 보통 오면은 학원 보내가지고 그 학교 인터뷰만 이렇게 통과할 수 있게 가르치더라고요. 집중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학교로 가갖고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요. 그치.
그렇죠. 저도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아, 우리 선우 씨 덕분에 이제 인생 2회차인 것 같아. 우리 조카들은 그 아파트 잘 한번 해볼게요. 예. 그 현지인들 가서 음식이 조금 맛이 없고, 내가 먹던 게 아니니까 맛이 없었잖아요. 배고픈 나 먹어. 아, 우리도 사실 해외에 가도 맛있는 거 있어도 터키 음식 뭐 그냥 딱 주면은 그 사람들은 맛있다고 먹지만 우리는 맛없어서 입맛이 안 맞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지. 외국 음식들 마찬가지예요. 아, 네. 그래도 다 먹고 살 거 주지. 안 먹으면 진짜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되니까. 현지 라면들도 있고, 그리고 죽지 않으니까 아이들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부모님은 자기 걱정이나 잘하시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 많이 모아서 나중에 그렇지. 자식들 대학교 영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갔을 때 그때 학비나 잘 대주라고 하세요. 우리 같이? 그렇죠. 여러분 그러셨죠? 진짜 대단하신 분이고요. 큰아들 의사교육 시키고 다 잘 키우고 있는 분에 진짜 돈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어드바이스였어요. 영상 촬영 다음에 모자이크 처리해서 단둘이 밥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